요즘은 병원에 가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디지털 장비들을 만나게 됩니다. 대기하면서부터 그런데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우리들 한의원 대표원장이신 김수봉 원장님이십니다. 원장님, 한의원에서는 이 모바일이나 앱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? 옛날에는 이제 환자분을 진찰을 하고 체질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종이에다 프린트를 해서 여기서 나눠주고 뭐뭐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앱을 깔아드립니다. 네. 깔아드리면 이제 그 선생님 체질은 태음이니까 이 태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그 해야 되는지 네. 그 복용법을 그냥 자세히 그 설명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걸 언제든지 이제 그 스마트폰 항상 갖고 다니니까 이것을 바로 누르면 됩니다. 네. 그 요즘에는 이제 이걸 환자분뿐만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, 뭐 구글 플러스 그걸 많이 하고 아직 에버노트는 아직 못했습니다. 에버노트 같은데도 이제 그걸 깔아가지고 그 친구분들한테 이것을 그 주소를 알려줘서 이제 그 알려주면은 거기 그 순서대로 하면 그 플랫스토어나 네. 다운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제 태국에나 외국 사람이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물론 이제 여기 영어랑 일본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렇게 체질 진단 및 관리하는 방법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유헬스입니다. 그래서 네.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원격 진료가 어떻게 될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지금 대표님께 세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지금 이렇게